가볍다. 돈이 좋다. 110mm 규격에 hub axle width 드라이브 사이드 18mm 드라이브 사이드 to flange 논드라이브 사이드 26mm네요. non-drive side to flange 플랜지 플랜드 58mm non-drive side flange diameter 논드라이브 58mm 58mm입니다. drive side flange diameter 일부 림들은 effective rim diameter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림들은 구매처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ERD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ERD 림 정보가 없을 경우 측정 방법입니다. 중력을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밸브 구멍부터 시작해서 림 내경 측정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스포크에 잎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끼워주시고요. 이만큼 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해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림 E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 3.5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유효 림 직경 551mm. Effective rim diameter. Spokes racing pattern. 셀렉트 스포크 레이싱 패턴을 선택합니다. 스포크 개수 32개. Number of spokes. Accept click. Calculate click. 스포크 길이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MTX33 금색 림입니다. 스포크에 니플을 조금 설치해 두면 설치 공구 값 절약이 가능합니다. 이 휠은 플랜지의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구멍을 한 칸씩 점프해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밸브 홀 옆 구멍에 최초의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스포크에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구멍 3개를 점프하고 두 번째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구멍 3개를 점프하고 다음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니플을 설치해서 고정합니다.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이 스포크 위치를 잘 보세요. 최초로 설치한 스포크 옆자리에 설치합니다.
이미지를 보고 참고하세요. 최초로 설치한 스포크 옆자리에 설치합니다. 프렌치 구멍 한 개씩 점프해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스포크를 세 개의 구멍을 점프하면서 설치합니다. 다음 스포크도 반복 패턴으로 설치합니다. 패턴 완성입니다. 세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비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스포크를 전부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이 크로스 패턴을 반복합니다. 에어 밸브 구멍을 피해서 허브를 돌려서 작업하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조입니다. 오케이, 패턴 피니쉬.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빈 구멍에 스포크를 전부 설치하면 됩니다. 스포크를 크로스해서 설치합니다.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패턴은 동일합니다. 투 크로스 패턴 피니쉬 했습니다. 최신 규격의 허브는 트루엑소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됐어요. 예.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프를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 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플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플을 조여둡니다. 자, 가장 먼저 스포크들을 일률적으로 조입니다. 자, 핸드부터 시작해서 핸드까지 조입니다. 좌우 정렬 시작은 니플을 조이면서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플을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플을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목표 장력 80% 정도에 도달합니다. 정렬이 좋아서 풀고 조이겠습니다. 조이고 지금 딱 레드라인 작업 도중에 디싱 툴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업셋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루잉 스탠드 팔 한쪽만 기준으로 작업합니다. 처음 좌우 허용 오차는 1mm 이하로 조절합니다.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플을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플을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하나도 조절하면서 좌우도 한번 맞춰주세요. 너무 세줍니다. 우후. 상하 정렬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목표 장력 90% 도달합니다. 20에서 25kg 포스. 상하 정렬 허용 오차는 0.5mm 이하까지 조절합니다. 조여서 조절이 안 되면 림이 들어간 부분을 풀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보급형 림은 완벽하게 원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스쳐서 소리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보급형 림은 용접 비드에서 허용 오차를 조금 더 가지도록 합니다. 좋은 림은 오차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휠 센터를 디싱 툴을 사용해서 검사합니다.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 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 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4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에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빠질랑 말랑? 예, 빠질랑 말랑. 정확하게 센터입니다. 트루잉 스탠드 암 고정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센터링 기준이 된 왼쪽 트루잉 스탠드 암 한 개만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휠자 후 정렬을 하면서 목표 장력 100%에 도달합니다.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한 번 더 장력도 검사할게요. 장력은 충분한데 지금 이건 다 딱딱한. 이쪽은 좀 장력이 약하네. 네, 20 좀 넘어갔고요. 자, 이쪽이 좀 장력이 전체적으로 강한데. 네, 20 살짝 넘어갔죠? 이 정도가 좋습니다. 단단한 휠이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다 제거해 주시고. 자. 제가 보기에 완벽하게 원인입니다. 네, 휠 빌딩이 끝났습니다. 허브 엑슬 어댑터를 분리합니다. 림 테이프를 설치해 주세요. 림 테이프는 27.5 사이즈입니다. 림 테이프까지 설치가 끝났습니다. 림 테이프까지 설치를 완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